퇴직하면 뭘 할지 무려 20년을 고민한 끝에 새 인생을 시작한 주인공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오늘 네 번째 주인공은 요 근처에서 사시면서 농사도 지시면서 펜션도 하시나? 경진해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요. 촌에서는 이 땡볕에도 아침에 또 일을 한다기에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아, 더우시겠다. 제 생각엔 아마 이쪽에 포도밭 쪽에서 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아, 벌써부터 봉지 씌워놨네요. 봉지 씌웠다는 건 이제 딸 때가 다 됐다는 거군요. 어느 정도 씌워야지 봉지를 씌우고. 이 하우스 그래도 아니라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농사 반에서는 뭐. 이게 반하우스거든요. 성경실 선생님! 여기 일하고 계신데. 덥진 않았어요? 성경실 선생님! 조금 더웠습니다. 이 날이 36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찾았네요. 우리 또 부부께서 또 나란히 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너무 예쁘죠? 샤인머스켓. 엄청 커드네요. 맛있겠네요. 샤인머스켓입니다. 뭐라고요? 샤인머스켓이요. 샤인머스켓. 진짜 탱탱하다. 일반 그 포도와는 맞은 차원이 다른 날은 네. 네? 귀족 포도. 네, 맞습니다. 맞출제 먹는다는. 샤인머스켓 맞습니다. 자, 그럼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세요, 선생님? 지금 봉지 씌우기 오염 방지용 봉지 씌우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염도 방지하고 병충해도 막고 비에도 조금 그죠? 덜 해가 가도록.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번 씌워보세요, 선생님. 아, 예. 그리고 여기 또 나란히 또 부부가 함께 일하시는데 사실 이게 촌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한 분이 할 수도 없고 이 두 분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아, 봉지 이렇게 많이 가네요. 네. 아, 짜자자. 주름을 잡아서. 주름을 잡아서. 예쁘게. 예쁘게. 그래야 포도도 예쁘게 잡고. 정성입니다, 이게. 종이 사는 것까지도 예쁘게 사야지 포도가 예쁘다는. 그러면 요거 지금 봉지 씌우라는 거, 요거만 다 씌우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벽 몇 시부터 나와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침에 6시 반부터 나옵니다. 와, 우리 아침 6시 반부터 나오고 저는 5시 안 돼서. 어머나, 어머님이 더 바쁘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 더 바빠지셨네요. 퇴직하고는 바쁜 게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울산에 있으면은 5분 거리에 백화점도 있고, 은행 CD기도 아파트 안에 9개나 있지. 엄마 놀고 싶어. 엄마 돈이 없어도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왔지요. 친구도 많네. 친구도 만나러 가고. 아파트에 본여에도 잘 돼서 봉사도 많이 다니고. 커피도 한 잔 착 내려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네, 친구하고 보리밥도 싸 먹고 국수도 싸 먹고 이런데. 경기 오면은 계속 일만 해. 엄마도 퇴직하고 싶어 지금. 목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퇴근해서 울산으로 갑니다. 아, 일부러. 일하기 싫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우리 선생님 퇴직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그럼 요 포도만 지으시는 거예요? 예, 포도하고 펜션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펜션도 하시고 바로 곁에. 포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땅이 지금 한 700평 정도 됩니다. 700평이나요? 야, 웬만한 이게 촌에 계신 어르신들 농사 짓는 크기인데. 농사인데요, 진짜. 예. 안 힘드세요?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이 포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아침에 나오면 얘들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보고. 바로 알아요. 정말요. 지금 우리 촬영팀 왔는데 얘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지금 아주 성실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 성실히. 떼글떼글하게. 예, 우리 아들 같이. 아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 예. 탱글탱글한 샤인머스켓의 미래를 건 포도밭 사나이. 와, 넓다. 40여 년간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한 후에 성경식 씨는 농부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샤인머스켓을 심은 후 올해 9월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초보 농사꾼 부부는 이렇게 포도 한 송이 한 송이에 희망을 동념해보 있습니다. 고향에 생가를 허물고 펜션을 지으면서 성경식 씨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활기찬 인생 2막의 원동력은 열심히 일한 인생 1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저희가 지금 봤거든요. 이야, 요거 있잖아요. 귀한 거. 예? 선생님이 청춘을 다 해서 바친 그 회사에. 네, 이게 맞습니다. 나올 때 퇴직할 때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다 받으셨을 때 내편지 40년 넘게 일하신 곳이잖아요. 관계도 무량하고. 예. 그동안에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예. 고생하고 비바람 맞고 고생하면서 했던 것들이 참 한순간에 지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그 중공업에서. 예, 크레인
개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크레인. 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네, 크레인에서. 집 크레인 운전도 했고요. 어, 크레인에서 그러면 운전하는 거예요? 대형 막 이렇게 막 구조물들을 옮기고. 예. 야. 이거 조절을 하신 거예요? 예, 조절했습니다. 와, 그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이렇게 세상이. 세상이 전부가 눈 아래로 다 들어옵니다. 제 발 아래. 예. 상당히 교만하신 직업이네요. 표현이 예.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예, 어쨌든. 예. 진짜 날 맑은 날은 저 일본 대마도까지 보일 정도. 아, 그러니까. 예. 운전실, 조종실 높이가 지상 30m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와. 네. 하늘에 계셨어. 높은 데서. 저런 거 하시다가 포도 농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나이다. 예. 와, 거기서 40년 넘게 일하시면서 받은 훈장 같은. 예. 늘 긴장하셨을 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회사에서도 개그. 어, 아 이거 이거는 경주농업대학 귀농귀촌과정 개근상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거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일을 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예. 정년을 하고 바로 제가 여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예, 입학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도 그러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또 그. 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받은 개근사. 예. 그 하루도 안 쉬었던 예. 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네, 귀농귀촌 과정인데요. 귀농귀촌 과정인데 그 안에는 포도도 들어가 있고 예. 사과도 있고 경주의 주종목인 체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배웁니다. 예, 거기서 공부할 때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또 공부했다고 그런 개근사까지 받았어요. 근면 예. 성실하신 성경식 선생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지상 30m에서 고공행진을 하던 그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산 지 2년. 열심히 농업대학에 다녔지만 농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아. 야심차게 도전했던 아로니아 농사가 실패로 끝난 후에 고심 끝에 선택한 건 샤인머스캣. 아, 힘드셨겠어요. 실패하셨군요. 가림막 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건 물론 정말요?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 직접 만드시다니. 네, 두 분과 함께 또 찾아간 곳은 동네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 사용하는 텃밭인데요. 텃밭까지 있어요? 네, 이곳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우면서 초보 농부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 언제 쉬세요? 네, 저에겐 더위를 참는 극한 실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처럼 땀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올여름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제일 땀을 또 너무 더웠어, 저나. 네. 선생님, 이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더울 때 일이 제일 많은 게 농사인데 예. 도대체 귀농 이거 왜 하신 겁니까 진짜? 귀농이요. 이게 항상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나면은 성취감도 있고요. 예.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좋고 예. 생각 자체도 지루함이 없이 잡념도 없어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무료한 어차피 가는 세월인데 예. 웃어도 하루고 울어도 하루인데 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땀 흘리고 일하는 게 건강 좋고 내 마음 좋고 가족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사모님 너무 명언이다. 이 농사 짓는 분한테서 나올 명언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웃어도 불만이 하루다, 많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낸다. 근데 그게 농사다. 사모님 어때요? 저는 농사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아저씨가 농사를 워낙 좋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따라합니다. 아, 따라 너무 좋으셔 마음이. 네. 지금은 보람도 있고 아. 우리 아저씨가 조금은 존경스러워요. 아, 아. 어떻게 존경스러워요? 네.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눈만 뜨면은 잘 때까지 네, 네. 진짜 부지런하게 밭에서 일하고 밭에도 풀 한 포기 없이 하고 살아요. 사실 농사라는 게 혼자서는 못 짓잖아요. 이렇게 싫어라 하면서도 아 우리 남편분 존경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평소에는 못 들어보시는 말씀이시죠? 존경한다는 말씀을 어떠세요? 내 역시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못 했거든요. 어머! 한 번 못 했는데 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네.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진짜 네. 아, 딸 둘이 멋지게 낳았죠. 예. 소원하던 아들도 낳았죠. 예. 진짜 내가 말은 안 해도 진짜 이렇게 말하면 내 목이 메일 정도로 진짜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 다시 태어나도 120% 박치를 선택하겠다. 야 이게 박치를 어머니 안 하시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상주 뽑다가 이거 웬 감독의 드라마입니까?
자, 인생 2막뿐 아니라 다음 생도 함께하고 싶다는 부부. 야. 두 사람이 쏟아부은 정성은 이렇게 싱싱하게 결실을 맺었는데요. 뭐 오이면 오이, 상추면 상추. 그렇다고 늘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즐기는 부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뭘까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해볼까요? 펜션에 택배 왔네요. 택배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낚시차입니다. 예? 예? 낚시차? 낚시차라고요? 낚시차가... 선생님차입니까? 낚시차라면은 일명 캠핑카예요, 이게. 아니, 캠핑카 돼 있네. 낚시할 때 집사람하고 같이 타는데. 아, 감탄사가 술로 터져 나오는 이 차의 정체. 우와. 야, 자,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직접 성 선생님이 도면을 그리고 또 전기도 연결해서 하나하나 만든 드림카가 되겠습니다. 아니, 못하는 게 없으시네. 파라솔. 이게 파라솔입니다. 야. 파라솔도 있고요. 또 전기 설비도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꼽으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양념까지 채워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일에 지친 아내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바로 와. 떠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걸 타고 또 여수까지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우와. 강충망까지 설치돼 있는 모기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다. 사실 퇴직 후에 가장 달라진 건 부부의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야. 아니 멀리서 봐도 너무 맛있겠어. 예. 맛있겠다. 사실 이제 오리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가 부부의 밭에서 나온 내가 직접 키운 재료들입니다. 어머니 김치도 예. 너무 맛있게 담그시네. 열시인데 시원한 곳에 그냥 이거 들고 먹으니까 이게 이제 복이다. 한 입 가득 밀어넣는 유기농 쌈밥. 땀 흘려 일한 부부의 시간이 이렇게 맛있는 한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안 맛있겠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아우 예쁘다. 상우님 이렇게 예쁘게. 네. 아 여기 손주들이에요? 네. 아 이분은 손주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누구 닮은 거예요? 어우 잘생겼네요. 엄마 아저씨 40에 낳았어요. 마음에 나. 둘째 누나랑 10년 차이라고 해요. 진짜 잘생겼어요. 너무 미남인데 아들? 와. 수업을 듣고 자문을 구하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성경식 씨는 이제 퇴직을 앞둔 이들을 위해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아~ 저에게도 꼼꼼한 강의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식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PPT 자료가 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생 2막 편에 보니까 펜션과 농장으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도전, 펜션으로 나와 있는데 펜션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예.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내가 펜션을 하고자 하는 위치 주변에 예. 저희 집같이 가까운 예. 거리에 있는 무일월 왕릉이라든가 예, 김유신 장군묘라든가 수학사원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좋고 예예. 그다음에는 또 체험농장이라든가 저희들 예. 같이 예를 들어 포도밭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아니면 경주에서 유명한 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겸업을 해서 있는 토지에 그렇게 겸업을 해서 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펜션도 보니까 구조라든지 안에 내부라든지 이게 상당히 경주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꼬마들이 잘 놀아야, 애기들이 잘 놀아야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맞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유소년들이 다락방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아 거기다 힌트를 하나 얻어서 다시 또 다락방도 넣게 됐어요. 이런 구조 많죠. 그렇게 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셔도. 방을 두 개 쓰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들 좋아하겠네요. 맞아요. 우리 숨고 싶잖아요. 자기들만의 좋아하니까 공간에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예. 예. 마당에 잔디를 깔아놓으니까 그것도 더 좋아하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부부가 귀농 생활을 통해서 또 펜션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제2막을 살아가고 계신데 자 그러면 아내분에게 조금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퇴직러들이 계시면 결국은 또 아내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분들은 그렇죠. 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아저씨가 귀농을 하시려면은 집사람한테 허락을 100%를 받고 이거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 마음이 예. 그렇게 처음에는 예.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뭐 농사도 잘 되고 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예,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노동을 하는 부담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농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이머스켓이라는 포도도 한번 먹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하려니까 그렇게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서서. 자, 첫 번째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아내분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마음이 허락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하는 일이라서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 대단하시다. 결국은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런데 일요일은 퇴근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퇴근 있는 삶을 다 퇴근해야죠. 네. 그게 제일 제가 울산 삶이 제일 행복해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아내분들은 어쨌든 남편과 같이 농사 지으려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지만 이게 귀농의 삶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남편분은 예비 귀농 퇴직 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특히나 이렇게 살아온 데 대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한번 겪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환기가 있네요. 예, 저는 뭡니까? 옛날 저 세미나 갔을 때 그 예. 세미나에서 대학 교수님이 솔개의 선택이라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솔개는 보통 70년 내지 80년을 사는데 어, 예, 예. 40년대에서 40년도에서 죽는 솔개도 있고 오호. 80년을 다 살아가는 솔개도 있는데, 예. 40년 정도에서 선택을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독수리를 합니다. 예, 어떤 선택일까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아주 험한 산중으로 날아 들어가서 예. 거기에서 자기의 무뎌진 발톱도 자기 입으로 뽑고 자기 뿌리도 쪼아서 다 깨트려가지고 새로 나오게 하고 와. 오래된 깃털도 자기 입으로 다 뽑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130여일을 고생을 해가지고 예. 다시 재탄생하면은 오, 80년을 살고 40년을 더 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소개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솔개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야. 연마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도전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야, 그럼. 와, 좋다. 자, 그럼 선생님 뭐라고 오늘 사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나는 할 수 있다. 오,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42년간 크레인을 조종하던 손으로 샤인 머스켓을 키우는 2년차 퇴직러. 초보 농사꾼 부부는 땅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20년의 준비 끝에 마주한 새로운 시간. 부부의 도전하는 인생을 울트라가 응원합니다. 와. 아, 너무 보기 좋아.